되게 좋아 보이는데 수야? 푸릇푸릇하고 그러게 방이 없을 리는 없겠다. 어차피 텐트 치는 거니까. 뭐야 이거 지금 김 찼네? 진짜?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 아, 잠깐 버스에 있다가 내렸는데 온도가 달라져서 그렇지. 아, 저희는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데요.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여기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시데라는 곳이고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캠핑장을 찾아왔어요. 오. Hello. We have a tent. Yes. Okay. Yeah. 주인장님이 어디론가 저희를 끌고 갑니다. Well, there's two places. Green and red. Okay. Red. Red. Yeah. Okay. Douche shower is here. Ah. We have fresh. And we have kitchenware. Mm-hmm. How much one night? 200 lira. 200 lira. One person. Mm. One person. 한 명에 yeah. 만 원. 아. Lir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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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ra. Yeah. I just ask you. Room is how much? Room is two people is 800. 800 lira. Ah, okay. It's good here? Yes. Yeah, good. You can play. Yeah. Thank you. 일단 저희가 묵을 한 평짜리 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레드. 강렬합니다. 화장실 앞자리. 이렇게 선풍기를 갖다 주셨어요. 예. 고생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일단 물을 좀 뿌려야겠어 내 몸에.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수야 안 할 거야? 나 안 할래. 자, 저희 집이 완성됐습니다. 예. 안 힘들어? 수야? 괜찮아? 그럴 거면 좀 도와주지, 이 새끼야. 내가 호흡이 더 기니까, 요거보다. 시비를 걸어도 이렇게 시비에 반응하지 않는 내 와이프. 4개나 좀 저거 집어넣고 있지, 그럴 시간에. 밤에 잘 수 있을 것 같아? 어. 밤에는 또 시원해질 거 아니야. 지금도 안 더워? 어, 지금 좋아. 그래?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해가 어디로 질려나? 해가. 지금 여기 있어. 해가 이쪽에 있거든. 바다가 이쪽이니까. 동쪽? 저야 서쪽이야? 서쪽? 남쪽이니까 여기 북쪽이지. 동서남북 맞아요? 뭐야? 어? 그냥 오랜만에 좀 이게 소통이 잘 된 것 같아. 수야가 빵아가 아니라서? 아, 생각보다 들뜰지래.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을 텐데? 여기서 해야지 뭐 어떡해. 여기밖에 방법이 없지. 오늘은 편집을 좀 해야 돼서 오늘은... 내일 오전에 지금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에게 남은 시간 12시간. 이 캠핑장에서 저희와 사투하며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내일 놀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집하는 건 뭐냐면 카자흐스탄 열차편. 내일 좀 시대 시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하자. 여기가 튀르키예 시데라는 시대. 도시인데요. 네. 이 시데가 옛날 그 언어로 석류라는 뜻이래요. 아, 고대 그래? 그 언어로. 그런 건가? 여기서 맨 처음으로 석류가 난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먹었는데 맛이 어떻대? 그러는데 시데. 시데. 나 그런 개그 시데. 지금 어? 내 생각에 한 2,000분은 터지셨어. 아무튼 여기가 엄청나게 그 고대 유적이 많은 도시로 유명해서 아폴론 신전도 있고. 네, 뭐 그런 신전들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은 저희가 좀 바빠서 오늘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아. 왜? 맞잖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없어? 내일 봐요. 그게 더 어색하다. 어? 내일 봐요. 내일 만나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11시 55분. 이제야 편집이 끝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 뽑고 업로드하고 해야 되죠? 내 시스템 다지 않을까? 설레지? 아, 졸려 죽겠다. 근데 내일 일요일이라서 아침에 올려야 돼요. 우리 구독자님들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분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단 한 분만 계시더라도 저희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저는 할 일이 끝났고 수야가 나머지 업로드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수야, 화이팅! 화이팅!
김태조. 김태조 아저씨야. 빨리 해, 여보. 아, 더운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뚝, 어우. 뚝뚝 소리가. 왜 이렇게 짧아? 이거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유튜브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 보여주기식이 맞는데요?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럼 된 거지. 전혀 몸 안 풀고. 얼음이 그래도 얼음이 있으니까 살 것 같네. 그래도. 지아, 뭐해? 더워, 오빠? 하지 마,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알았어. 말 잘 듣지. 또 어떻게 지금 땀이 엄청 시원해. 근데 난 이 정도로 지금 시원한 건 별로 안 좋아. 그래. 좀 인위적이야. 적당히 해야 돼. 얼음 이렇게 막 몸에 대고 이런 거 진짜 안 좋아. 배가 불렀네. 자연 바람이 지금 별로 안 더운 거야. 나 안 더워. 아, 부럽다. 덥다 덥다 하면은 계속 더운 거예요. 아니, 안 덥다 해도 계속 더워. 일단 오늘 저희 계획은요, 어제 보니까 낮에는 돌아다니면 진짜 절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녁에 여기 야경이 정말 예쁘대요. 여기 그 유적지가. 심지어 밖에 비싸가지고 돌아다니지도 못해. 근데 이거 상상 이상이에요. 진짜 유럽보다 비싼 곳이에요. 그러니까 악명이 높은 곳으로 되게 유명한데 여기가 오죽하면 5배에서 6배 정도 비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메뉴판이 기본적으로 유로예요, 유로. 맞아. 그치, 가격이. 리라가 아니야. 응. 터키 돈이 아니라고요.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어제 수야 빡쳤지, 그래도. 너무 화가 났어. 나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내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먹었잖아, 어제 피자. 맞아. 맛있지? 그럼에도 막... 심지어 여기 슈퍼마켓 구글 리뷰에는 도둑놈이라고. 맞아. 강도입니다, 이렇게. 아, 그냥 자기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 가격표가 없어요. 가격표가 다 없고 뭐 찍지도 않고 그냥 돈 받나 봐요. 지금 튀르키예가 경제 위기가 왔고 이제 그래도 관광객들이 몰리는 성수기 시즌인데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죠. 근데 원래 이 시대라는 도시가 안탈리아 여행하다가 잠깐 뭐 한 시간 거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잠깐 와서 저기 아폴로 신전 해지는 거 보고 바로 그냥 돌아가는 1일 코스로 많이 오시는 곳인데 아마 저희처럼 이렇게 머물고 숙박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안탈리아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루 있었지만 저희 살림살이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일단 저희 의자. 침낭은 안 깔았어요, 더워서. 요거는 세면 도구 그건데 어제 오빠 옷걸이 이렇게 쏙 걸어가지고 아주 자기 편하죠? 본인 스스로 만족을 일단은. 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빨래 그 옷걸이랑 이거 물놀이 용품 지금 빨랫줄에 이렇게 널어놨고 여기 그냥 우리 짐들이에요, 짐. 근데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게 잃어버리지 않냐. 맞아, 이렇게 두고 다니면 잃어버리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저희 귀중품들은 따로 이제 계속 몸에 지니고 다니고 이런 것들 놔두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누가 가져가면 저희한테 좋아요. 오히려 좋아? 짐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치. 우리가 마음 아파서 못 버리는 것들을 누가 가져가 주는 거니까. 어,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 이게 한 없어져 있어. 가져갔나 보다. 잘 됐다. 조금 짐이 줄었네 이렇게 할 수 가벼워졌네 가방이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안 그래도 못 버리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원래 레인커버가 바깥에 있는데 더워가지고 그건 안 했어요. 이게 다예요, 그치? 우리 1평짜리 삶. 미니멀 라이프. 예. 집은 미니멀인데 짐은 맥시멈이잖아. 그럼 미디움이라고 해야 돼, 우리? 어. 그 중간 평균값을 내서? 여기 캠핑장 은근히 엄청 넓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고대 유적도 있어요. 진짜 유적이래. 이거 진짜 유적이래요. 우리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그러자. 라면 끓이려고 지금 키친에 가고 있어요, 주방에. 나이든. 나이든. 청소 중이시다. 아, 좀 기다릴까? 어. 우와, 여기 빵 드시나 봐. 은근 노릇 맛있는 냄새. 디나이든. 디나이든. 먹어보라고요? 뭐 쓰지? 불닭 한다면 됐어. 제새끼네들이. 나도 먹어볼래. 와. 맛있어요. 이거 엄청 뜨거워. 맛있어. 혹시 스타프분들 엄청 친절하시죠?
그거 뭐? 너무 큰 거 아니야? 무한 거 없어. 저거는? 너무 작아? 그게 안 될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약간 TMI지만 터키에는 이 한국 라면이 수입이 안 돼요. 카자흐스탄, 이건 몽골에서 사온 거예요. 참치 이마트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나트륨 수치가 초과해가지고 라면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돼지고기가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라면이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수야가 라면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라면을 10병지를 사왔어요. 10병지. 이 터키에 라면 없다는 걸 아니까. 아, 내가 어제부터 그래서 라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노래는 안 불렀는데요? 불렀거든. 안 불렀거든. 라면 라면 라면이 좋아. 라면을 먹어야겠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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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이 좋아. 너도 좋아 나도 좋아 곱빼기도 좋아.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라면. 그림이다 그림. 잘 먹겠습니다. 아 좋다. 저 바다 보이네. 그래 조금 보여. 앞에 노순.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맛있지? 잘 끓였네. 와 이건 진짜 맛있다. 그치?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맛있지. 뭔가 마늘 맛도 나. 너무 맛있는데? 그 진하지? 국물 진하지? 어 맛있네.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싹싹 끓고. 안녕 토순아. 귀여워. 왜 점잖아? 프로 아닌데요? 갑자기요. 저희는 더위에 지쳐서 아 잠깐만 나 선글라스. 네, 저희는 더위에 지쳐가지고 해변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수영을 좀 해야겠어요. 아무래도 샤워를 해도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일로 가는 거야? 모르지. 왼쪽이라고 했잖아. 가보면 되지요? 아니네. 아무튼 여기서 되게 가까운 곳에 해변이 있대요. 맞아요. 가봅시다. 아, do you know where is beach? 이거. 아? 아. 아. To right. And then left side of the street. 아, 저기 길이 맞았네, 주야. 저긴가 봐요, 그 저기. 와, 여기 근데 정원 진짜 예쁘다, 보자, 주야. 네. 여기다. 오, 문이 되게 앤틱한데? 우리 집 바로 뒤에가 해변이네. 그래. 투더 비치라고 쓰여있어요. 이게 호텔인데 사람들이 지겹게 일로 들어갔나 보다. 어. 지긋지긋해가지고 써놓은 느낌이야. 투더 비치. 그건 욕이고 이 사람아. 그런 느낌으로 써놓은 거지. 수야 이 채널은 근데 응. 오빠 항상 얘기하지만 아이들도 보는 채널이라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돼. 근데 오빠도 욕하잖아. 언제 욕했어 내가? 오빠 맨날 수바시바 수바시바. 아니야? 그건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한 건데요. 그래요? 아 수야 막 이렇게 했잖아. 알았어요. 이제 바른 말, 고운 말만 쓸게요. 그래. 우리나라 그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 유튜버로서 욕하고 맨날 술 마시고 그럼 돼요? 자기 소개하는 거 아니야? 이게 길이 맞나 모르겠다. 맞아? 야, 이 길이구나. 오, 키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이다. 이거 드릴 수 있는 건가? 써도 되는 건가? 안 되지 않을까? 그치? 어. 다 어디 소속이겠지? 여기 뭐 선탱하고 있는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이 서양인들은 햇빛을 참 좋아해요. 가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리려고 막 래쉬가드 입고 하는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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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여기가 길이다. 수야 여기다 올려놓을까? 그래. 어 더워. 미리 하고 올 걸. 그거 해야 돼? 응. 안 하면 안 돼? 어, 좀 무서운데. 좀 깊다. 깊어. 인중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네. 매력적인데. 인중에 땀이 좀 많아. 원래.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몰라.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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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여기 다 조심해. 응. 수아도 신발 안 신고 와도 되겠나? 내가 바다 어떤
오, 천하 무적이네. 그것만 있으면. 그럼. 아, 여기는. 어, 시원하다. 어, 모래다. 모래다. 응. 어,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근데 물이 왜 이래?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중해의 색깔과 달라. 응. 이 비치의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넓어요. 엄청 저 끝까지 있어요. 시대 비치겠죠? 시대 비치? 근데 우리 저기 썬베드 그냥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걸 보니까 공짜인가 봐요. 저렇게 색깔 있는 것들은 호텔에서 하는 거고 여기 공짜인 것 같은데? 저? 저 또! 경고. 내가 봐, 오지 않을래? 저 안쪽으로. 여기가 해산물 레스토랑인데요. 우리 그 캠핑장에는 되게 가까워요. 네. 5분 거리? 어, 5분도 안 돼. 3분 거리? 어. 근데 여기가 평점이 4.9점이더라고요. 약 1000개의 리뷰 중에서 4.9점. 쉽지 않거든요? 응. 저희 약간 구글 리뷰 충이에요. 냉신합니다, 냉신. 맞아. 왜냐면 그걸 무시하고 갔다가 실패한 적이 덜어 있거든요. 네. 김포 여러 번 다쳤거든요, 오빠가. 근데 왜 불안하게 가격이 안 적혀있냐? 이게 다 시가야, 시가. 진짜로? 무섭다. 해산물이기도 하고 여기가 물가가 어마어마하니까. 뭐 먹을래? 함식. 어, 함시 먹을까 오랜만에? 네. 이게 멸치 같은 건데 맛있어요. 네, 뭐 함시 넷. 넷? 넷? 아, 이게 있다고요? 아. 비슷한 건가 보다. 어,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럼 이거 먹지 뭐. 그래, 그래. 그리고 뭐 먹지? 그거 먹고 싶은데. 뭐? 농어. 아. 샐러드도 하나 먹자. 그래? 윈터 타임 가면. 아. 시즌 피니쉬. 아. 그러면 요거. 예스. 원 앤 시베스트리. 원. 믹스 샐러드. 예스. 이 소금을 뿌려 먹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그럼 진짜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져요. 후추도 좀 뿌려? 뿌려. 맛있다. 고추인데 청양고추 같은 경우인데 청양고추보다 좀 작아요. 매운 거 아니야? 아. 매워? 어. 어, 엄청 매워. 옛날에 저희 장사할 때 청양고추 썰다가 잘못하다가 눈 간지러워서 눈 한번 비비면 어. 어, 진짜 끔찍했는데. 그 생각난다, 그치? 시베스 나왔어요, 시베스. 농어예요, 농어. 먹어봐. 고맙습니다. 어, 고등어 냄새 나. 고등어 구이 냄새. 오! 살 실어. 와, 살 실은 거, 실은 거 보세요. 소금이랑 후추 찍어서. 응. 진짜 맛있어. 헐. 진짜 맛있어.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 진짜 맛있네. 맛있네. 오케이. 맛있어? 와, 늦었다. 와. 아,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맛있다. 아, 갑자기 어부가 되고 싶네. 진짜 맛있어. 아, 나왔다. 와우. 와우. Enjoy your meal. Thank you. 이거는 멸치같이 생겼는데 맛있어요, 이것도. 얘는 약간 통째로. 통째로. 간이 돼 있어? Hello. Hello. Where from? Korea. 구네이 코레. 구네이 코레. 이거 약간 볶음맛 난다? 응? 와, 이거 굽네 치킨 같은데 약간. 여긴 지금 고대 유적 복원 중인가 봐. 여긴 그냥 도시 곳곳이 다 이런 유적이에요. 지금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아폴론 신전으로 가고 있어요. 날씨 선선해졌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금 거의 다 져가지고 이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
이런 돌들, 고대 유적. 좀 걸어 들어왔는데 엄청 아름답네 여기. 여기 시대 고대 도시래. 이게 도시 흔적인가 보다. 지금 사람들 다 낮에는 수영하고 밤에 좀 시원해지니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전부 다 석양 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무슨 건물이었을까? 성 같은 거였나? 이렇게 담이 다 이렇게 공간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응. 애기들이 저기서 그냥 놀고 있어요. 방치된 고대 놀이터다. 4분 뒤에 일몰이야. 아 진짜? 어. 와 시간 딱 맞췄네.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멋있다 멋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본 적 없지. 그치. 터키에서 이런 거 본 적 없지.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런 고대 신전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치 그런 거 본 적 없지. 맞아. 저희 아폴론 신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아 원래는 이렇게 다 있었나 봐. 그지? 와 이걸 가까이서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돌이랑 뭘 섞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네요. 석양 보고 싶어요. 그래 앞으로 가자. 석양 끝났다. 어 주야. 끝났다. 해가 없다. 구름이 가렸네. 그런가 보네. 그래도 멋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해가 지면 엄청 더 멋있대요. 저희는 해 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day I'll hit the lotto, then my bills would all be paid. Money no longer would be a bother. My life would never be the same. We could travel all around this world, fly first class every day. But if I never hit the lotto, would you still love me anyway? 자, 저쪽에 가서 찍어봐. 저기 가봐. 어디? 그쪽 어디인가? 뚱뚱뚱뚜둥뚱뚜루두둥뚱. 너무 예뻐요 여기. 그러게. 시대 이런 곳인 줄 몰랐어. 여기 동양 사람들이 진짜 1도 없어. 우리밖에 없어. 우리 1이잖아 1. 어, 2. 아 우리 하나 아니었어? 우리, 아 우리 하나지. 근데 왜 이래? 아, 가격이 나도 없어? 맥주 한 잔에 얼마인데? Price there in Turkish lira, you can pay euro. 아, no problem. 아. 만 원 넘는다. 11,000원이야. 슈퍼에 다섯 배.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비싸지는 건가? 그런가 봐. 우리 그 집 쪽은 5,000원이거든요 한 잔에.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여긴 만 원이 넘네. 아, 이게 왜 저희가 비싸다 비싸다 하냐면 원래 튀르키예 물가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가 한 다섯 배 정도 비싼 거예요. 관광지라고 해서 이제 바가지라고 하긴 그렇고 관광지 요금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비싸다 비싸다 하는 거예요. 이게 튀르키예 현지에 사는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이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 바닷가에 갔는데 회 한 접시에 막 20-30만 원씩 하고 막 이런 느낌인 거죠. 한마디로 유럽 관광객들에게 맞춰서 물가인 거. 저희는 이렇게 길 쭉 따라서 구경하면서 다시 저희의 1평짜리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슈퍼. 슈퍼.